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의 동향을 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24% 상승 중이며 리플은 17.30%, 이더리움은 12.1%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낙폭이 강했던 이오스의 경우 27%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코인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코인은 리베인이 30%, 온톨로지가 28%, 베라지움이 27% 상승 중입니다. 이오스, 도지, 퀀텀 등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코인들도 존재하는데요. 빕스타코인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 44%, 플레이코인이 11%, 10X가 4% 하락 중입니다. 빕스타코인, 플레이코인, 알리바바코인 등은 하루 상승, 하루 하락, 폭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세장이 연출된다면 이런 코인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시장이 반등할 경우 이런 코인들의 상승, 하락, 변동률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분석에서는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과거에도 이 흐름에서는 약 1개월 정도 반등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전일 강한 거래량 유입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암호화폐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지지하고 거래량만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4,500에서 5,000달러 선까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가격마저 돌파할 경우 삼각수렴 지지라인이었던 6,500달러 선까지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트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의 후안 빌라바드 애널리스트가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첫 번째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로 해당 거래의 거래량은 시장의 등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는 온체인 거래로 암호화폐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실제 거래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거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사용이 확대된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채굴업자들이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계 대형 채굴풀 F2풀에 따르면 라이트코인 채굴기인 앤트마이너 L3 플러스가 채굴 비용보다 보상이 많은 골든크로스가 발생해 채굴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채굴업자들에게 희소식인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된 화폐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이란 유학생들이 미국의 제재로 은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암호화폐를 사용해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는 지난 11월 초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이란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12월 18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